근데 자전거 이거 따로 조색이 아니 원래 이색이에요? 아 엄청 화려하다. 엄청 블링블링해. 자전거만 딱 깔아보겠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NSR 마케팅팀의 김지원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달의 코스 4월 라이딩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번 4월 라이딩은 정말 제가 좋은 코스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 NSR 안양점에서 출발해서 안양천을 따라서 그 예쁜 벚꽃길을 감상하면서 라이딩하는 코스고요. 중간에 예쁜 카페에 들러서 인증샷도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양천 벚꽃을 감상하면서 올라가는 코스이고 아라뱃길 초입에 있는 NSR 아라점을 찍고 NSR 행주점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약 38km 정도 되는 평지 코스입니다. 오늘의 출발지인 NSR 안양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NSR 안양점 같은 경우는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오시기에도 편리하고 안양천 자전거 도로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딩을 함께할 두 명의 인플루언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운동하는 슬기처럼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인플루언서 은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클 선수로 8년 정도 했고 지금은 취미로 운동을 즐기고 있는 운동하는 똥녀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라이딩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되게 간지나게 들고 온다, 둘 다. 나는 막 되게 대박이다. 팝콘 같아. 근데 자전거 이거 따로 조색이 아니 원래 이색이에요? 아 엄청 화려하다. 엄청 블링블링해. 자전거만 딱 깔아보겠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보이블이네. 여러분 여기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기어 터세요. 앞에 홀 조심. 오! 아! 으아!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림이. 보림천 쪽 지금 도로에 도착했는데요. 벚꽃이 엄청 예쁘게 펴가지고 완전 터널처럼 이루어져 있는 스팟이에요. 여기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위치인데 특별히 이달코에서 공개합니다. 여기가 도림천역 2번 출구 쪽 도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정말 예쁜 벚꽃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저희는 중간 지점인 NSR 아라점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NSR 아라점 같은 경우 아라뱃길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또 앞에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오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역풍을 뚫고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지점인 NSR 행주점으로 이동해 볼게요. 렛츠 고! 4월 이달의 코스 종료 지점인 NSR 행주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NSR 행주점은 행주 산성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더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말 자전거를 타고 많은 라이더들이 방문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벚꽃 즐기면서 라이딩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코스로 라이딩을 했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네, 벚꽃도 너무 예쁘게 폈고 네, 숨은 명소 느낌으로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슬기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평지 코스라 너무 편했고요. 일단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의 진짜 좋았습니다.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안양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동쪽이 조금 더 빨리 피는 경향이 있고 서쪽이 조금 더 늦게 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라이딩을 하시다가 이제 벚꽃이 많이 졌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 서쪽으로 라이딩 하시면 좀 더 멋진 벚꽃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달의 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